아빠가 엄마가 구독하기 I'm sorry, 편집됐어요. 네, 여보세요? 예, 서울에 22살입니다. 아유, 단골 멤버가 또 왔네요, 코봉이. 아, 오늘 전화 안 하는 줄 알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기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누웠는데, 근데 왜 접속을 했어요? 아, 이제 그 여캠들 보려고. 아, 여캠들, 이제 누워서 여캠들 보려고. 이게 참, 예. 예. 자, 잠깐만요. 누웠는데 여캠 보려고. 상당히 수상한, 네. 네, 수상한 코보기가 되겠네요. 아, 뭐, 여캠 뭐, 편방 안 가고 그냥 맛보기로만 봐도 재밌는데. 예. 네, 아, 그니까, 재미였는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추적을 해봐야 될 문제고, 누웠는데 여캠 보려고. 네. 사상이 의심스러운 수상한 코봉이고요. 의견 주시죠. 네, 일단, 방금 전에 유진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커뮤니케이션도 그런 재미도 있고. 네. 또 그 방송을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채팅하는 재미도 있고 뭐 다양한 재미가 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일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재미라면 유신님 방송은 빵점입니다. 리액션도 없고. 네. 뭐 딱히 뭐 없잖아요. 리액션이 왜 없어요? 뭐 물어보지 마세요. 힐은 언제 보세요? 그게 유신의 매력이죠. 까칠함. 아, 뭐만 하면 뭐 까칠한 매력. 물어보지 말라 했잖아. 말하면서 뭐 그것이 이제 유신의 스타일이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까?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명령? 이것은 매력이죠. 매력 포인트. 공지 확인하세요. 방송 소리 줄여 임마.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입니까? 아니, 명령. 말은 안 해서 사과하세요. 온도 온도. 내가 언제 말하고 했습니까? 방송 소리 줄이세요 그랬죠. 그러면 방송하는데 그게 울리게 놔두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명령 아닙니까? 명령. 명령이 아니죠. 방송 소리.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상호간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매너예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아니 전화했으면. 명령입니까? 아니 전화를 했으면 당연히 방송 소리는 줄여가지고 다른 시청자들한테 피해를 주지를 않아야죠. 그게 기본적인 매너 아닙니까? 한 대만 물어봤다 하면은 물어보지 마세요. 공지 보내요. 공지. 아니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룰은. 지금 18년째. 모를 수 있잖아요. 전도 사람아. 아니 모를 수가. 아니 그게 상식인데 모르는 게 있습니까? 어? 상식이 없는 놈도 있잖아요. 코세청처럼. 오, 이게 코세청을 짓을 하네. 자, 알겠고요. 놈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코봉이가 또 오랜만에 또 전화를 하니까 또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경고 한 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고 세 번입니까? 경고 세 번이 누적되면 일주일 동안 방송 참여가 금지가 됩니다. 코넘선처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 그리고 그 네. 자기네들끼리 이제 시청자들끼리 채팅하면서 그 재미는 네. 그 다음 팟에 그 채팅이 참 재밌었거든요. 저도 예. 영원한 팟이었고 근데 네. 크샤트리에가 언제로 그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크샤트리아 때문에 짜다가 안 들어가요. 아 그럼 크샤트리아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풀어줄 때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또 크샤트리아한테 이거는 코요청의 의견하고 동일한 게 크샤트리아 뭐만 하면 최금 아 이 크샤트리아 때문에 그 코세청은 정중하게 크샤트리한테 하겠잖아요. 저는 예. 무례하게 항의하겠습니다. 크샤트리아야 그럴 거면 하지 말마. 여보세요. 내 마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고 두 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과도한 욕심으로 지금 마마를 계속 말을 캐고 계시는데 네. 예. 예, 마마부를 좋아해가지고 마 하지 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일단은 예. 뭐 크샤 그 다음 팟의 자유라는 사실은 뭐 예, 아니, 너무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네. 저는 그 가을의 전설의 그것처럼 저는 I want freedom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심하게 한 사람은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크샤트리아 근데 저 보세요. 파제는 채팅이 없어요. 아 크샤트리아는 그 차단 중심이잖아요. 그럼 유튜브로 오시든가. 그러니까 현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아 그러면 저기 유튜브도 채팅이니까 유튜브나 팟콘TV로 오세요. 내가 봤을 때는 저 크샤트리아가 슈르몰 배틀하면 저보다 못생겼을 것 같거든요. 아 외모 대결 가 못생긴 사람이 아 외모 대결 가는 겁니까? 네 제가 비록 그 야지로베를 닮았지만 아 그 제가 그, 사자성어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찐개찐으로 네. 그 크샤트리아는 그 네트바를 닮았을 것이다. 네트바
알겠습니다. 조금은. 하여튼 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아, 진짜요. 네. 제가 좀 주제를 잘 모르는 놈이라 잘 모르겠고, 그 가민아랑요, 그나그 수요일날 내 성과 좀 내주면 안 되나? 가민아 아니 좀 내줘. 나 가빈 궁금하게. 사랑님 외상값 빅치킨 외상값도 아직 안 갚았는데 지금 야, 그것도 갚고, 그 저도 비어프렌드 갚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는 그 채팅창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예. 애청자들이 뭐 채팅을 가끔씩 하더라도 채팅창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채팅창이 너무 없잖아요. 그 다음 파트 재밌었는데, 채팅이 톡소리만 아무튼 들리는데. 그건 이제 크샤트리아가 반영할 문제고, 예, 일단은 반성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알겠습니다. 그럼 코봉이가 반성하는 의미로 한달 동안 단식 인증을 하면 제가 크샤트리아한테 적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제가 무슨 단식 농성합니까? 진짜고도 아니고. 한달 동안 단식을 하시고, 예, 그걸 한끼 인증. 안 먹으면 죽어요, 저는 그냥. 아니면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저한테 욕 먹고 죽든가. 알겠습니다.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자, 현피토론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범죄 BJ, 막장 BJ 뒤를 봐주고 있는 플랫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방송 소리 줄이세요. 아, 예, 죄송해요. 예, 오산에 29이요. 네, 코남선 또 저, 코남선. 일단 유심 있게 그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불러봐도 되나요? 또 이상한 노래 부르면 또 일주일 정지입니다. 예. 네. 자신이 없어지네, 갑자기. 아니요. 예, 들어갑니다. 슛. 수위 조정 중, 자체 수위 조정 중입니다. 네. 슛! 정녕 유심히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하고요. 예, 빨리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조용필 모욕죄 고소하겠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자. 좀 비슷하, 약간 비슷하죠? 어디가 비슷해요? 성별이요? 네. 네, 하여튼 죄송하고요. 예, 그두 번째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조용히 해봐. 자, 렛츠고, 코넘선의 슛! 코나리자. 네. 자, 또. 예, 저 그리고 그 일단 코재총님 말씀 잘 들어, 의견 잘 들었는데요. 예. 그 제가 그 유신님의 그 의견을 약간 그 약간 서포트를 하자면요, 네. 그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 유신님께서 지금 그 캠페인을 열심히 몇 년째 진행 중이신데, 네. 지금 사실상 빠지 쪼가리 한장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돈 없이 캠페인 하는 게 쉬운 게 아, 아닙니다. 실제로 제 팬티가 지금 많이 좀, 예, 너덜너덜합니다, 지금. 알겠고요. 예, 지금 거의 지금 유진님께서 거의 개털이에요. 지금 아, 하나도 없어요. 지금 편의점에도 팬티가 있죠, 참고로. 비싸요. 근데 원가는 15,000원 싸잖아요. 넘어요. 15,000원 넘어요. 원가는 싸잖아요, 때우는 거는. 그렇죠. 예, 유진님 네. 이제 그 뭐냐, 이제 생필품을 이제 저한테 다 뜯어내시는 심상입니까? 아니, 오뚜기 밥 한, 아니 그 한식 그 아니, 밥은 아니, 아니요. 빠지니까 이제는 빠집니까? 아니, 오뚜기 밥잘 먹고 있고,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긴 하지만은, 잘 이제 먹고 있어. 빠지세요 이제?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요즘 저기 감사합니다. 그 편의점, 아무튼 예, 그리고 두 요즘 번째고요. 그 편의점 팬티가 많이 패셔너블해졌더라고. 예전엔 좀 단순했었는데. 예, 스판 20%에다가 면 40%, 예. 그리고 상당히. 폴리 40%. 그걸 다 기억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크샤트리아님 있잖아요. 제가 다음파 채팅 자주 했었어요. 요즘 안 했는데 그 크샤트리아님이 그 굉장히 FM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알파고가 아닌가 의혹을 제기합니다. 살다 이제 아 오늘 그 저기 무슨 뭐 주제가 크샤트리아인가요? 크샤트리아님은 크샤트리아 사실 그 봐주는 게 알파고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근데 무조건 그 정해진 룰을 지키시는데 그건 보기 좋은데, 네. 그 너무 인간미가 없어요. 그래서 크샤트리아 알파고설 이렇게 이제 예, 알파고, 예, 크샤고. 알겠습니다. 예, 그 제가 듣기로는 크샤트리아님이 그좀 떡대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등치가 좀 되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고요. 예, 그 오산이 불바다가 되죠. 괜히 했다가 그 부천 가서 새우 젖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말씀을 잘 삼가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기 그좀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오늘 또 목포 가기 있죠. 이틀 전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목포. 목포는 당구보다 거기다 너를 묻는다? 예. 그래서 꼬리 흘러.
는너? 죄송해요. 네. 자, 죄송합니다. 예. 일단은 저 크샤트리아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유하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그럼 하면서. 유한 건 필요 없고요. 어차피 그 잘못된 거는 벌을 처벌을 받아야죠. 아, 근데 그러니까 유하게. 문제는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최소한의 것을 어긴 사람도 책임을 당하지요. 네. 근데 이제 좀 지나친 걸 요즘 강퇴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지나친 걸 강퇴 안 하는 경우가 몇번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타비제이 발언이라든지 네. 그 악의적인 그런 충분히 답변이 보이는 것도 그냥 책임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유진님께서 그 다음파 채팅방을 좀더 이게 신경을 쓰세요. 너무 그 크샤트리아님한테 애껴놓지 마시고 야, 내가 지금 좀 보시라고요. 내가 크샤트리아보다 더 힘든데 지금 어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내가 제일 뭐가 죽겠구만 지금. 힘들어요? 내가 제일 죽겠구만 지금. 빤스도 지금 다 헤어져가지고 지금. 어? 그 유진님 또그 빤스 얘기하시니까 또 마음이 짠합니다. 예, 아 팬티가 지금 다 헤어졌다니까요. 지금 진짜 구멍 나고 지금 지금 상품. 제가 캘빈 클라인 그 짝퉁을 잘못 사가지고 지금 땀이 차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아주. 아, 칼빈을 샀군요. 칼빈 클라인을. 원래 그 일반 대중들이요, 그 남성들 대중들이요, 네. 일반 그런 서민들, 저 같은 서민들이 예. 그 일반적인 팬티하고 A급 팬티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거사를 치르러 가는다는 일단 A급을 입고 가야 되거든요. 아, 아니 저 거사 그 같은 소리 하지 마. 항상 CK라든지 뭐 이런 비싼 그러니까 아무튼 고가의 명품은 아니지만 약간 좀 클래스 있는 S24보다 좋은 그런 클래스 있는 빤스를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해놔야 이제 거사를 치를 때 이제 좀 가오를 잡을 수가 아, 있습니다. 본인은 얼굴에서 아웃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아, 더뭐 의견이 빤스를 예. 예. 너한테 저기 지금 전화한 코놈선한테 진호랜 버핏이냐고 물어보. 여러분 사랑합니다. 탈락이요. 자, 고품격 토크 저기 토론 방송입니다. 매주 일요일 현피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범죄 BJ, 막장 BJ 뒤봐주는 플랫폼 문제가 없는가. 자, 여보세요. 네, 방금 코덤 사원이 뭐 무슨 일을 할 때는 패티인가 하는데 저는 유신쇼 볼때 CK 패티를 했고요. 네. 유신쇼 볼때그 뭐야 조르지오 그 알마니 그 정장을 입고 봅니다. 네, 그 뭐야 크레페리아가 알파고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 위례 상고를 나왔는데 네. 그 알파고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크샤트리아 님이 알파고보단 낫다. 네. 네, 무슨 건가요? 예, 저는 위례 산 거예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연기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없어요. 네. 자, 그, 저, 피카츄하고 얘 둘은 블랙리스트에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고생해요. 어이구, 저번에 저, 하셔가지고 저 정지 먹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실수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고소해야 돼요, 제가. 왜냐면 내가 처벌 안 받기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 되겠어. 어제 방송 27번경에 네. 보시면은 이세돌은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는 뭐 인공지능이 있고 뭐 계속 자기 그러니까 혼자 지금 목숨을 저기 개발하고. 음모론 나오지 근데 않았습니까? 이세돌이 이겨! 야시! 아니요, 지금 저기 음모론 나오고 있어요. 알파고의 회로를 몇개 뺐다. 그 음모론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듯 음모론을 본인이 주장하시는 겁니까? 알파고에게 갑자기 바둑이 아니라 장기의 데이터를 입력했다. 막 이런. 말장난으로 넘기려 그러지 마시고 사과하세요! 뭘 사과를 해요? 관심이 없다고 그랬다는. 뭘 관심 없어! 어제 27분경을 한번 봐봐요, 아, 재방송을.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유진이 전체적인 그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은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거고 이미 승부는 결정 났잖아요. 이미 아니요. 승부는 왜 3연승. 그렇게 경솔하게 입을 함부로 놀리십니까, 저는 유진이? 5번 하는지도 몰랐어요. 3번 하고 이제 3전 뭐야 5전 아니, 그 3연승제로. 모르면서 뭘 그거를 뭐, 그거를, 아니 뭐를 내가 다 모르는 알아야 되나? 주제에 무슨 말을, 사전 지식도 없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5전 전 게임을 다 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바둑이야?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거, 방송 소리 그, 줄여요! 잠깐만, 기본도 안 네? 하고 있어. 방송 소리 울리잖아, 지금. 아, 나 잠깐 틀었다, 야. 잠깐 틀었다가 아니라,
확 그냥. 이분이 왜 또, 아니, 예, 답변을 하다 마시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경솔하게 입을 경솔하게 아니라, 아니, 이긴다, 못 이기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세돌이 진다면서. 레알 마드리드하고, 어? 저기, 저기, 바르셀로나하고 경기할 때, 아,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 아니, 승부를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알지. 아니, 내가 이세돌이. 예상이 틀렸네. 아, 예상이 틀렸다고 뭐 석고대죄해야 돼? 아니, 석고대죄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틀렸다고 본인 인정하시는 아니, 거죠. 저는 그 대결에 애초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애초에 대결에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니, 채팅창에 얘기를 하지 말든 거. 내 맘이야. 아니, 내 방송에서 내가 얘기하는데, 이세돌이 이긴다고 하든, 알파고가 이기든, 레리코가 이기든, 어, 레고가 이기든, 그건 내 맘이죠. 그죠? 관심이 없으면 말을 안 하면 되죠. 근데 아니, 채팅창에서 와서 계속 도배하고 그 얘기 하니까 맞춰준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맞췄다고 본인이 틀렸잖아. 맞춰줬다고요. 맞췄다고? 분위기를 맞춰줬다고 그냥 계속 채팅창에서 언급하니까. 아, 그게 뭘 맞춰 틀렸구만 이세돌이. 아니 그걸 맞춘 게 아니라 하우 나 진짜 이거 못 아니 그 질문을 아니, 하니까 틀렸네 유신님. 질문을 하니까 분위기를 맞춰가.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유신님 예상이 틀려버렸네. 아 정말 묻어버리고 싶네요. 왜요? 자, 왜? 오늘 주제가 일단 이세돌과 알파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 BJ와 막장 BJ 뒤봐주는 서비스 회사 문제가 없나라는 아주 아. 중요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이요? 그 검은 플랫폼 말하는 거죠? 다 포함이에요, 플랫폼. 그죠? 저는 그게요, 뭐 사실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있으면은 고소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면 될 거 빠를 거 가지고 그거를 맨날 아니 뭔 않고. 기승전 고소야 모든 걸 다 고소할 수는 없어요. 아, 아니 그거 그 아니 뒤봐준다고 아니 뒤봐준다고 고소해 왜 다? 유진님 클린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그 플랫폼 회사만 이렇게 바로 잡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모든 BJ들이 다 방송할 수 그게 없게 되는 안 잡히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유진님이 그거를 안 하고 이제 뭐 맨날 BJ들만 고소하니까 그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쌩깐 거 아닙니까? 플랫폼들에서 그게 아, 그렇게 문제는 방송 아니 나 하나 물어볼게. 예. 그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권위가 없는 것인가?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 자율 규제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 만약에 방송 쪽에서는 세게 때려요, 엄청나게. 사업권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근데 왜 인터넷 방송은 왜 그래? 그러니까 통신 쪽에 분류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방송 쪽이. 통신 쪽에 분류가 돼 있는데, 규제를 자율 규제에 맡기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막장 스타일의 방송이 수익률이 높으니까, 회사에서는 당연히 유착해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네. 지금 다. 녹화하고 계시죠, 지금? 네. 유신님, 지금, 유착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니요! 그러니까 방송통 귀가 이상한 거야! 큰일 날 소리가 있네! 아니, BJ들하고 서비스하고 유착했다고 했더니 무슨 방심이랑 유착을 해요! 아니, 방금 그랬잖아, 유착했다고. 아니! 아니 지금 플랫폼 회사랑 방송이 빠르고 있는데. BJ하고. BJ랑 유착. 내가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막장 방송하고, 자극적인 방송하는 BJ들이랑 유착 관계라고. 그러니까 BJ랑 플랫폼 회사가 유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율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가 사실상 무기력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어느 통신 그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개무시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자율 그 저기 제재하라고만 맡겨놓으니까 3일 정지 주거나. 아니면 며칠 정지 주고는 다 풀어줘 버린단 말이야 그대로. 규제라는 게 그렇게 무시해도 될 정도로 원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 규제도 이용 해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 계약 이용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만 먹으면 그 서비스 회사의 영업 중단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 그거를 관할 그 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이런 심의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돈에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 책임감을 떠넘기기가 그 첫 사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방통위하고 방심위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 네. 통신 관련된 서비스 회사를 과감하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규제했을 경우에. 그 첫 사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지.
통신에 대한 그러니까 방송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책임을 방심이라니까요. 그 책임을 회피하고 방심이? 있죠.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방심이가...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원래는 방심위가 좀 이렇게 중립적인 기구다 보니까 지금 벌써 뭐 허밍턴 포스턴가 이쪽에서는 뭐 과잉 규제다 막 이렇게 또 지랄지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지랄한다고요? 그 허밍턴 포스트인가 뭐 해외 기반의 무슨 언론사에서 인터넷 매체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방심위가 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된 내용을.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왜 그런 주장을 하죠? 아이고 모르지 그거야. 그러니까 규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여성가족부에 나서야 돼. 왜냐? 여성가족부에 그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여성가족부는 안 나서고 있는 그러니까요. 게임 그러니까요가 아니라 왜 안 나서고 있는 거죠? 내가 석 달 전인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청사까지 가가지고 한 시간 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자신의 일을 잘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숫자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물을 그 담당하는 인원이 세네 명?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뭐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다 그 유해 매체를 봐야 되는데 그 관련한 사람이 네다섯 명밖에 없다고 팀장까지 포함해서 세네 명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있으나 마나한 그냥 정부기관이니까 아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인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게 인원이 뭐냐? 너무 적고 관심도 적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아니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려면 늘려야 되겠죠. 다른 데도 막 예산 다 늘리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 쓸데없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아, 지금 제가 난리인데 걷다 대고 예산을 추가하자고 지금 주장하시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구독하기